점심을 대접. 아, 점심이요? 네. 근데 저기 연못에 들어가서 고기를 같이 잡아야 돼. 네. 향어라고 했죠? 많이 컸을 거예요, 향어. 그렇죠. 자, 이제부터 점심 준비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저 앞에 가서 네. 먼저 미리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상명하복하겠습니다. 쉬어. 네. 오! 오! 우와! 우와! 이게 좀 푹 들어가는데? 우와! 어, 생각보다 깊은데요? 거기서 몰고 오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네. 야, 저리 와. 쉬어, 쉬어. 야, 형님, 군대에서 지금 수색 때 지금 경찰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월남전에 네. 진짜 딱 그 느낌인데요? 수색. 뭐라, 뭐라? 네. 뭐가 묵직한데? 경찰. 뭐가 묵직한데? 황이네. 뭐가 묵직한 느낌이었지? 아, 잠깐만요. 그 사이로 빠졌나? 됐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시도. 또 봐. 야, 30분에 이게 약업 빠졌네 이게. 얘네들도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 윤택 씨가 몰아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보자. 뭐? 황. 야, 몇 번 더 하면 이제 나오겠지 뭐. 야, 이거 빼통 잡는 것보다 더 힘든데. 야, 이 갇혀 있는 고기인데도 쉽지가 않네요. 이러다가 저기 점심 굶는 거 아니겠죠? 자, 이번엔 벽 쪽으로 딱 몰아서. 자, 가자. 으쌰, 으쌰, 묵직해요? 그래, 야, 멋있다. 으쌰. 우와! 아니, 이게 큰 거 보셨어요? 글쎄. 아니, 여기 키운 거 중에 이렇게 커요? 처음 잡아보는 거라서. 아니, 치워넣는데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네, 치워넣는데, 작년에 넣었는데, 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와, 이럴 때 진짜 대박이란 말이 그냥 절로 나오네요. 한 마리 더? 그래? 아유, 그럼 한 마리 더. 연잎 쓰시게요? 네. 네. 오, 소리가 꽉 하고 나네요. 진바, 진. 하나면 돼요? 네. 아, 그래요? 워낙 커가지고 네. 우산만 하네. 릴릴리, 개골개골 릴릴릴리. 만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멋진 또 셰프의 또 소금 뿌리는 퍼포먼스를 보는 겁니까? 아주 그냥 저 어이구. 사고나. 아니 제가 아주 그냥 솜씨가 능숙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긴장했나 봐. 연예인이 와가지고 긴장했나 봐. 긴장했죠 뭐. 탕할 건 네. 이제 지느러미 이제 제가 하고. 아 잘하시네요 형님. 그 친구 그래요? 네. 오호. 요거는 이제 쌀 거란 말이에요. 네. 끈을 만들고. 예, 끈이 이제 신축성이 좀 있어야 잘 묶이니까. 네. 예, 예. 갈러가지고. 좀 얇게. 아. 넣고. 야, 연잎에 싸서. 아. 이건. 네. 모양 낼 것도. 그렇지? 네. 풀어지지 마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구이는 됐고 이번에는 매운탕 준비를 해보죠. 자, 파가 네. 몸이 좋대니까 그렇죠. 듬뿍 넣고. 아따, 파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죠. 네. 아니, 저 칼질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래도 요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이, 제가 잘은 못하는데 네. 저 사람이 음식 네. 솜씨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시내에서 네. 음식점을 하는데. 아, 진짜요? 예, 이태리 레스토랑을 하는데. 레스토랑이요? 예, 근데 왜 맛집으로 소문 났나 봐. 오. 우리 아들도 이제. 네. 이놈들이 네. 전보트에 그 저기 뭐 식당 쪽으로. 아, 아드님도요? 예. 오. 중식을
부인께서는 이태리 음식인데 이태리 음식을 하시고 아들은 중식을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한식을 먹고 한식. 자, 자연인의 산중식당 이곳의 특징은 뭐든지 듬뿍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후추인데 그렇죠. 후추도 좀 넣는 그렇죠. 게 나아요. 아, 좋죠. 지금 이제 들어갔고 거의 들어간 것 같으니까 네. 이것은 네. 고추 네. 고추 빨 때 고추 씨만 이렇게 가둬내서 그 기름 고추 기름? 저 좋아합니다. 아우, 야 야, 하여튼 밑간은 네. 했으니까 이따 네. 끓고 나서 맛 보고 네. 추가 양념 아, 하고 예. 아, 과연 다른 가족들처럼 요리 솜씨가 탁월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네. 됐습니다. 야, 이거 완벽한데요. 네. 하여튼 뭐, 야, 일단 뭐 별거 아닌데 네. 하여튼 별거 맛있게 아니, 별거 아니라 제가 쉽게 드십시오. 네. 매운탕 국물 좀 먹어볼게요. 그냥. 아, 꽉 차는데요? 얼큰한데요? 네. 꽉 찹니다. 그러자 구이에 바른 양념 맛이 궁금한데 이게 식용유를 넣은 소스라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아우, 고소해. 아까 잡채 양념 같은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맞네. 그 잡채를 잘 볶아서 진짜 맛있게 만드는 딱 그 소스 느낌. 이 향은 또 네. 뱃살 네. 이게 또 괜찮아요. 그렇죠. 뱃살 들어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향과 뱃살. 수현 씨. 예. 저거 뭔지 알겠어요. 저 어디요? 안 보여? 저쪽에. 어디? 뭐가? 계곡물에 뭔가 있나 본데요? 오! 물고기가 있네요? 예. 엄청 큰데? 엄청 크지. 저 뭐 맥이에요? 한번 맞춰봐. 뭔지. 저거 그거네. 향어, 향어. 맞아. 맞아요? 향어, 왜 향어예요? 내가 이 향어 고기를 좋아해가. 해도하면서 해물라고 여기다가 보관해놓은 거야. 물이 차오니까 육질이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자고. 근데 저걸 이거 먹으려면 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잡아야지. 수현 씨가 잡아야지. 아, 제가요? 못 잡으면 못 먹지. 못 먹으면 안 되죠. 예. 자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향어를 잡을 준비에 나섭니다. 예. 야, 갑시다. 네. 오늘 뭐, 어째 잡아도 잡아야지. 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리수가. 오. 바로 잡을게요, 바로. 장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얘네들 상태 보니까 움직임이 없거든요.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그렇지. 바로 떠올게요. 물소리 내면 도망가니까 아니? 야, 물 엄청 차갑네요. 얘네가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래가 활동을 안 한다니까. 그런 향후를 건져 올리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보다 쉽겠네. 자, 수현 씨 얼른 잡아봐요. 쪽인데. 이제 잡았다. 아, 아깝다. 빨리 갖다 대라. 아, 이게 왜곡돼가지고. 그건 잡겠다. 자, 이번에 잡겠죠? 아, 스쳤어. 아, 스쳤어. 자, 몰랐다. 자, 몰랐다. 그건 못 잡으면. 아! 오케이. 몰아야 된다. 야, 잡았다고. 아, 잡아. 갔다 엄폭해야 되는데. 저기 있어. 아, 이래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잘 좀 해봐요, 승희 씨. 들어가면, 네. 그거 가요. 자, 다음은 그 밑에 이어. 잡았나? 잡았어. 오, 드디어 잡았어. 야, 이 쉬울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아니네. 야, 일단 야, 한 마리 성공했다. 이게 바로 이게 자연인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우와, 향어 한 마리에 그냥 대야가 꽉 차네요. 야, 그래도 둘이 먹으려면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았어. 와, 수산다. 오, 야, 이 형 엄청 세다, 얘. 와, 그래도 그 뭐 진짜 경험이 있네. 와, 이거 잡기 힘드는데 그래도 예. 노하우가 좀 있네. 와, 이놈이 크네. 엄청 커요. 와, 맛있겠다. 고생했습니다. 아, 하늘 아래 산이 노을에 젖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물어가는 하루를 배웅하면서 슬슬 저녁 준비를 해봐야죠. 크네. 엄청 크네요, 진짜. 이거 한 마리만 해도 충분하겠는데요? 한 마리가 안 돼. 산에 들어오기 전에 자연인의 취미는 낚시였다고 해요. 낚시를 좋아한 만큼 생선 손질하는 실력도 수준급이죠. 예. 아이고야. 솜씨가 여전하네요. 예. 진짜 어렵게 잡았어, 이게. 내가 진짜 맛있게 만들어주었네. 아, 이 껍질 벗기는 게 기술이잖아요. 아, 이게 뭐 살이 탱글탱글한 게 보여요. 탱글탱글하지. 물이 차온 게 있구나. 여름에는 그래서 해가 맛이 없다는 거야. 바닷가들한테. 맛있게 먹자. 아, 푸짐한데요? 푸짐하지. 이거 2인분이 아닌데? 2인분이죠. 아, 양념장 만드시게요? 양념장. 와, 참기름을 좀 넣고. 아. 자, 참기름을 좀 넣고. 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데 따로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가 파를 넣고. 파를 넣고. 들깨를 좀 치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이게 비법 소스인 거네요. 침이 꼴딱 넘어갑니다. 나도 침이 꼴딱 넘어가네. 아우, 저도 넘어가요. 아, 오, 싱싱하다. 향후의 밥상 차려졌어요. 첫 고기는 3월 4가 딱 먹어야 된다. 아, 그래요? 어. 초장 그 듬뿍 뭉치가. 예. 아다 먹겠다. 오늘 고기 잡는다고 진짜 욕 맞는데 맛있겠다 먹었다. 바다 고기하고 완전 잘했다. 아, 진짜 싱싱해. 식감도 아주 땡글땡글하고. 땅 따서 먹는다면 완전히 비교해도 안 된다. 와, 아니 진짜. 아, 양념장도 맛있어. 참기름이 일단 들어가니까. 아, 진짜 식감도 싸. 진짜 식감이 예술이네. 뭔가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이 고소한 맛. 약간 단맛도 나고. 약간 단맛도 나고. 응, 단맛이 나고. 아, 근데 이거 배추에 싸먹으니까 이것도 맛있는데요. 그냥 초장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 이게. 그렇겠죠. 좋은 재료에 아주 푸짐한 식사. 와, 자연이는 가끔씩 챙겨 먹는 너무나 익숙한 한 끼지만은 이것도 순 씨에게는 이보다 특별한 별미가 없잖아요. 맛이 어때요? 나도 고기 못 잡으면 짜는 것이 같더만. 제가 잡았죠, 그래서 제가. 예. 맞다, 그래.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게 양이 되게 많아 보였거든요. 맛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네요. 육고기 보면 생생하다. 아, 그러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해요. 그 아들들. 와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한다, 진짜. 어. 아버지가 이렇게 빼딱딱 주고 그러면. 아들도 요, 엄마.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해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산에 살아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참 많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